안녕하세요, 제주총각입니다. 오늘은 LED 스크린이 달린 보풀 제거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함께 살펴보시죠. 이제 두꺼운 옷을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. 옷을 정리할 때 보풀 제거기가 필요하겠죠. 보풀 제거기는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반응이 전혀 없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조회수가 나름 꽤 나왔습니다. 아이가 있는 친구가 이 제품을 한번 대여해서 쓰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 살림을 하는 주부님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. 역시 주부 구단은 좋은 제품을 알아보네요. 보풀 제거기는 제품 자체가 단순해서 그런지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. 이 제품은 지금 14,6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.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기능이 별로 좋지 않겠다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가격처럼 기능도 저렴할까요? 이건 설명을 마친 후에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제가 전에 소개했던 샤오미 보풀 제거기는 아주 베이직하고 심플한 느낌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제품은 유선형의 부드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오뚜기 같은 느낌이 나고 LED 스크린이 달려 있어서 현재 남은 배터리와 사용 단계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외적인 모습은 샤오미 제품보다 더 나은 것 같네요. 앞쪽에 있는 그물망 부분을 열어보면 내부에 있는 칼날이 보입니다. 칼날은 보시는 것처럼 6개로 되어 있는데 5개였던 샤오미 제품보다 칼날이 하나 더 많아서 보풀 제거가 조금 더 빠르게 됩니다. 옆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시작되는데 이 제품은 회전 속도가 3단계로 조절됩니다. 버튼을 누르면 속도가 올라가는데요. 보풀이 별로 많지 않다면 1단계를 사용하면 되고 보풀이 많다면 2단계나 3단계를 사용하면 됩니다. 그리고 나름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어서 앞쪽 뚜껑을 연 상태로 버튼을 누르면 칼날이 돌아가지 않습니다. 보풀 제거기는 칼날 돌아가는 소음이 유독 큰데요. 칼날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소음이 굉장히 원초적으로 들립니다. 제품의 저렴함이 여기서 느껴지네요. 또 다른 단점은 잘린 보풀이 하단에 있는 통으로 모아져야 하는데 칼날이나 기계 내부에 상당히 많이 껴 있습니다. 물론 보풀 대부분이 통으로 모이긴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사용 후에 매번 청소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. 단점이 좀 있어도 보풀 제거기는 보풀 제거만 잘 되면 모두 용서가 되는데요. 보풀이 제대로 제거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새우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풀 제거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됩니다. 보풀이 제대로 사라지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. 이건 제가 사용 중인 베개인데 검은 보풀이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해 보입니다. 그런데 보풀 제거기를 사용했더니 검은 보풀이 싹 사라졌는데요. 아, 진작 이 제품을 사용할 걸 그랬습니다. 칼날이 원단에 손상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스타킹에도 사용해 봤는데 올이 하나도 나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습니다. 그럼 원단 손상이 안 된다는 뜻일까요?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. 접혀있는 옷이나 실밥이 나와있는 부분에 사용하면 원단이 손상되기도 합니다. 보풀 제거기를 사용할 때 가능한 옷을 평평하게 잘 펼쳐서 사용해야 문제가 없죠. 이 제품은 소음과 내부에 뭉친 보풀을 매번 청소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건 보풀 제거기가 가진 공통적인 문제라 큰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전에 소개해드린 샤오미 제품보다는 이 제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현재 배터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하고 단계 조절도 돼서 과하게 사용할 필요도 없죠. 보풀 제거기가 필요하다면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. 끝!